인천시가 2012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평 깡시장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이 개설됐습니다. 제16대 인천광역시 새마을 부녀회장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5월 17일 민티TV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2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란 한 지역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시켜 특화거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일대를 다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디자인을 제출해 최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이 다문화 특화거리로 조성될 대평로 구간입니다. 총 길이 670m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 인천시에 그 외국인들이 한 11만 명 정도 거주를 하는데 서구 쪽이 엄청 많이 그분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분들 문화도 소개해주고 우리 문화도 소개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당초 시비와 구비를 합쳐 100m 구간만 정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250m 구간을 일괄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나머지 420m 구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모든 정비 사업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 부평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꼽히는 부평 깡시장. 하지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상인대학. 상인들 스스로가 선진시장의 유통구조와 문화를 받아들여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부평에는 깡시장이 있다는 거 부평에 와서 그거 모르면 간첩이죠. 그만큼 근데 그 명예만큼 그 이름의 전통만큼 잘 안 돼서 우리가 오늘도 더 분발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부평 깡시장에는 약 190여 명의 상인들이 있으며 그중 50여 명의 상인이 이번 1차 교육에 선발됐습니다. 교육은 지난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하는 상품 관리와 고객 눈높이 상인의식 같은 실무에 중점을 둔 수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SSM 등으로 점점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 스스로 변모해 시장을 살리려는 그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트TV 뉴스 조근혜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 동구가 필리핀 칸노 오칸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경제와 문화, 그리고 예술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1만 5천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던 송도 군마켓의 두 번째 행사가 오는 26일 송도 센트럴파크 우드데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 전부를 불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옹진군이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과 덕적도와 자월도를 1박 이상 관광하는 타시도 주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이용료를 50% 할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6월 30일 이전에 할인 혜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